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김희원 작가님의 작품 빌리엇이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인간은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전력을 다해 전진할 때 아름답다고 합니다. 빌리엇이가 그렇습니다. 삶이 주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아온 그녀. 그러나 그녀는 외로웠습니다. 그럼 빌리엇이 이야기 동행해 보실까요? 공감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빌리엇이 이야기 김희원. 무려 월아리를 찾아갔을 때 나를 맞이한 것은 들릴듯 말듯 낯익은 노래였다. 계셔요? 계셔요? 인기척이 없다. 한낮 햇살만 가득한 작은 앞마당. 주인 대신 노래소리만 낯선객을 스스럼 없이 반길 뿐 집안은 고요하다. 뒤곁으로 돌아가 본다. 밭두둑의 야들야들한 김장배추가 반색을 한다. 양풍 같은 잎을 벌리며 전진한 아이처럼. 밭 한 구석에는 철진한 토마토가 몇 개 대롱대롱 매달린 채 뒷견 역시 조용하다. 텅 빈 빨랫줄엔 옷가지 대신 썰어낸 늙은 호박이 맑은 햇살 아래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젖은 몸을 말리며 소들소들 졸고 있었다. 오직 노래소리만 단 한 번의 끊어짐도 없이 쉬지 않고 들려올 뿐 집안은 마치 정지된 화면 같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텅 빈 집을 홀로 지키던 노래소리는 지루함과 짜증을 가져다 주었다. 에이, 사람도 없는 집에 청승맞게 웬 노래람? 혼자 투덜거리던 나의 눈에 녹슨 스피커가 보였다. 더욱 괴이한 일은 스피커는 한계가 아니었다. 마당가 사방 나무 끝에 달려있었다. 순간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며 빌리엇의 외로움이 전해져 왔다. 오늘 아침이었다. 나요, 이북 늙은이. 한번 다녀가요. 뜻밖에도 빌리엇이었다. 목소리에 간곡함이 실려있었다. 수화기를 놓기 무섭게 나는 부랴부랴 이곳 월아리를 찾아 나섰다. 신도시로 이사온 다음에 이른 봄 오후였다. 무심코 아파트 화단가를 지나치려니 누군가 나처럼 할일 없이 무표정하게 앉아있었다. 부스스한 흰머리, 꾹 다문 입, 푸석한 얼굴 가득 촘촘히 잡힌 굵고 가는 주름살, 축 처진 눈썹, 매사 체념한 듯 무심한 시선. 한참을 걸어와 다시 돌아보았다.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었다. 나도 곧 저 모습이 되겠지? 두려움이 가슴 밑바닥을 적시고 지나갔다. 저 할머니가 누구요? 집 앞 단골 식품에서 두부 한 모를 고르며 주인 여자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안팡지게 생긴 주인 여자는 힐끗 화단 쪽을 바라보더니 말을 꺼낸다. 아, 203동 이북 할머니요. 그 할머니 돈 많은 부자래요. 그런데 왜 저렇게 불쌍해 보일까? 남의 일에 공연히 쓸데없는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동생이라는 여자와 사신다는데 글쎄요. 그 후 간헐적으로 길에서 그 노파를 만나곤 했다. 어느 날부터 만나면 나는 목례를 하며 지나치곤 했다. 그러나 그 노파는 쓰다 달다 말이 없었다. 신도시에서 내가 만난 첫 번째 이웃이 바로 그 박필리엇이었다. 한가한 저녁 시간 TV에서 그때 그 시절 프로가 시작되고 있었다. 어디서 살았는데? 6.25 때 삼각지에서. 언니하고 나하고 고아원에서 있었는데 언니는 조금 크다고 먼저 내보냈잖아. 맞아. 아이고, 그동안 어찌 살았니? TV 화면 속은 금방 울음바다가 되었다.
기억 저편 꼽을 쳐놓았던 허기진 아픔이 화면 속의 낙수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나요. 203동 늙은이. 현관문 앞에는 옆동 필려씨가 큰 접시를 들고 서 있었다. 오늘이 아버님 기일이라 입에 맞을지. 보기에도 먹음직스런 널따란 생선전의 뜨거운 온기가 손에 전해져 왔다. 들어오셔요. 미처 인사도 끝나기 전에 필려씨는 돌아서 가버렸다. 가을이 오면서부터 아파트 정문 앞에 시커먼 얼굴의 늙수그레한 여자가 맨 땅에 채소를 놓고 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호박 몇 개, 파 한두 단 놓고 팔던 노점이 점점 커지며 채소 가지 수가 늘어났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노점 채소를 기웃거렸다. 여자는 기웃거리는 행인들에게 농약을 주지 않고 손수 키운 무공해 채소라고 말했다. 흥, 무슨 무공해. 나는 오며가며 힐끗 쳐다볼 뿐 그 시커먼 채소장수 여자를 외면하고 지나다녔다. 슈퍼에서 채소를 봉지 가득 들고 오려면 꼭 그 채소 파는 여자와 마주치곤 했다. 나의 탓일까? 조금씩 미안해지기 시작했다. 가끔씩 지나다 보면 동네 안 노인들이 헌 비닐봉투를 모아다 주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마침 김장거리를 사러 가던 나의 눈에 그 채소장수가 웅크리고 있다 반색을 했다. 배추가 눈에 보였다. 저 김장배추 좀 사려고 하는데 배추 있어요? 그럼요. 길 건너 밭에 많이 있어요. 내일 아침 일찍 갖다 드릴게. 몇 동 몇 호셔요? 시커먼 채소장수 여자와 달리 배추는 겉이 얇고 아삭아삭 맛이 있었다. 긴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왔다. 아파트 정문 앞에 그 채소장수가 다시 나타났다. 겨울 동안 땅속에 묻어둔 무배추를 펼쳐놓은 채 지나가는 행인들을 보며 아는 채를 했다. 날이 따뜻해지자 어느 날부터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씩 둘씩 채소 노점에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다. 마땅히 갈 곳이 없는 할머니들은 길에 앉아 채소 장수와 함께 부성귀를 다듬으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오가 되면 각자 작은 가방에서 요깃거리를 꺼내 서로 나누어 먹는 것 같았다. 마치 길거리 채소 노점은 출근과 퇴근이 정확한 말년에 접어든 노인들의 직장처럼 6시만 되면 길 위 할머니들은 자리를 털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날이 새면 다시 앞서거니 뒤서거니 노점 채소 행상 앞으로 모이곤 했다. 노년기에 꼭 필요한 일상이나 되는 듯 아파트뿐인 신도시에서 노인들이 갈 곳이라고는 문화센터와 노인정인데 그것도 여의치 못한 노인들은 갈 곳이 없었다. 바람막이 하나 없는 길거리로 거저 할 일 없이 내몰릴 뿐. 고향이 어디세요? 환갑을 넘기고부터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면 맨 먼저 묻곤 했다. 왜 그럴까? 아마도 노년의 외로움과 동시대의 기억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간절함이 아닐까. 언제부터인지 나는 외출에서 돌아올 적마다 채소 노점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때마다 내 손에는 상추 호박잎이 들려 있었다. 어느 때는 길가 노인들과 이런저런 말을 섞으며 나 역시 그들의 한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할머니들은 서로 부산 할매, 이북 할매, 천안 할매, 저마다 고향을 호칭으로 불렀다. 길가 할머니들이 이북 할매라 부르는 이가 박필려씨였다. 다른 할머니와 달리 필려씨는 좌판 근처에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있을 뿐 떠들며 노닥이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말수는 적어도
빌려신은 많은 풍상을 거친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특유의 내공이 유독 엿보였다. 어쩌다 할머니 중 한 사람이 공경에 처한 얘기를 하면 손뜻 나서 진중하게 걱정하고 또 함께 상처를 나누려 했었다. 나보다 남의 불행에 더 가슴 아파하는 빌렛이었다. 이른 여름이 오고 있었다. 입맛도 나이 들수록 조석으로 간사해지는 듯 저녁살을 씻던 나는 불현듯 고슬고슬 지은 완두콩밥이 먹고 싶어졌다. 한달음에 아파트 앞 노점으로 달려갔다. 완두콩 2,000원어치 줘요. 까놓은 것이 없는디?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는 듯 천한 할매의 신세 타령이 나온다. 앞니가 툭 튀어나와 미련스러워 보이는 뻐드렁이를 쑥 내밀며 침까지 튀긴다. 우리 어머니는 글쎄 19살 먹은 딸 시집가는 날 아침까지 밥을 하라대. 어머니 때문일까? 한평생 나는 지겹게 일만 했어. 그때는 다 그랬지 뭘. 콩을 까든 서산할매가 맞장구를 친다. 언제 봐도 서산할매는 잘 익은 노란 호박 같다. 환하고 푸근한 미소 그리고 특유의 친근함이 느린 그녀의 말씨와 참 닮아 있다. 다 그렇긴 난 안 그렇게 살았는데도 영감 죽고 나니 다 헛것입니다. 고등학교 선생이던 남편을 암으로 여의고 큰아들 내 손자를 봐주는 합천할매가 때맞춰 한 소리 한다. 아직도 뛰어난 논술미에 야무진 성격, 늘 보면 야무진 반면 까슬까슬하고 차갑다. 검버섯 핀 손으로 시금치를 다듬던 부산할매가 급히 일어난다. 어이구, 우리 성준이 올 시간이네. 나 이따 다시 올게요. 학교에서 손자 돌아올 시간이라며 불이 났게 뛰어간다. 아들 며느리가 한전에 다닌다는 부산할매는 참 바지런하다. 말도 잘하고 길에 앉아서도 어찌나 일손이 빠른지 모른다. 75세인 지금도 며느리 살림살이를 도맡아 한다고 했다. 언제 왔어? 약방에서 파스 사오는 길이라며 상주 할매가 나이답지 않게 젊은 목소리로 묻는다. 모이면 할머니들은 맛난 음식 꺼내놓듯 서로 자식 자랑을 꺼내려 안달한다. 어제 딸이 가방을 사주었다고 또 며느리가 옷을 사왔다는 등등 너나 없이 가난했던 시절 악착같이 자식들 뒤치다끄리 하느라 노후 대책은 고사하고 몇십만 원도 호주머니에 없는 이 시대 어머니들의 허기일까 사치일까. 식민지 시절에 태어나 평생을 허기와 고된 세상살이에 내몰리는 이 시절 할머니들의 슬픈 뒷모습을 오늘도 나는 길 위에서 본다. 이런 봄 눈더미 속에서 피어나던 진달래 꽃이라도 한번 보고 죽었으면. 오늘따라 빌려시가 끼어든다. 고향이 이북 어디유? 왜 데려다 주려고? 봄이면 고향 뒷동산에 사방 지천으로 피던 꽃이 진달래였다. 따서 먹기도 하고 어머니랑 필순 언니와 함께 화전도 부쳐먹곤 했다. 나무하고 돌아오는 외사촌 오빠 지게에 꽂혀있던 진달래꽃 그리고 팔뚝만한 샛노란 칡뿌리. 지금도 한입 베어 물면 줄줄 흐르던 샛노란 칡물 생각에 침이 고이는 것 같소.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동생은 언제 만나셨수? 상주 할매가 슬쩍 말머리를 돌린다. 환갑 지나 만났지. 빌려시는 명동에서 오랫동안 살다 천식이 심해서 이곳 신도시로 이사왔다고 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다녀오곤 한다. 아침마다 같이 사는 진천댁이 식당에 나가면 혼자 무료해서 나왔노라 했다. 평생 돈을 써보지 않아 그 흔한 놀이도 갈 줄 모르는 빌렛이었다.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집 앞 떡집에서 떡 한 봉지 사들고 와 길 위의 노인들과 어울려 한 입 먹는 것이 빌려시의 유일한 낙이고 놀이였다. 늙은 목숨이 어디 산 목숨이요? 잠자다 내일이라도 가면 혼이라도 고향에 데려다 줄지 떠난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찾을 수 있을까? 요즘 들어 잠도 없는 늙은이가 솔빛 잠이 들면 고향의 질펀한 진달래 그리고 고향 집이 보인다고 했다. 자나깨나 하늘 심는 이 실향민이 내 가까이 사는 이웃심을 잊고 지낸 우리 모두는 부끄러운 이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볼일이 있어 마침 외출하는 길이었다. 그날도 채소 파는 좌판 앞에는 갈곳 마땅치 않은 동네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길 위의 일상을 즐기고 있었다. 오늘은 어째 다 안 보이시네? 오며 가며 잘 기웃거리던 습관대로 나는 걸음을 멈추고 아는 척을 한다. 부산 할매가 입을 삐죽거리며 이북 할매가 많이 아프대 말이 끝나기도 전 203동을 향해 뛰었다. 한참 만에 현관문이 열렸다. 번듯한 살림도구 없는 텅 빈 듯 얼씨년스러운 거실에 빌려시는 누워있었다. 그 후 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혹 낯선 음식이 생기면 잊지 않고 빌려시 집으로 달려가곤 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빌려시와 나는 TV를 보며 주거니 받거니 지나간 이야기로 노년의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참 모질게도 살았지. 빌려시의 눈에 회한이 스쳤다. 3-4일 후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57년이 지나버렸어. 어머니도 안 계실 거야. 사진이라도 들고 왔어야 했는데. 전쟁이 나던 그해 6월 내 나이 21이었지. 날래날래 일어나 짐 싸라오. 간단히 싸라오. 한 사나흘 피해 있다 오면 돼갔어. 정오쯤이었을까. 이런 점심을 먹는 중이었다. 둥근 밥상 위에는 방금 텃밭에서 뜯어온 갓 자란 어린 상추와 시금치가 대소쿠리에 가득 담긴 채 올라있었다. 빌려시가 보리고추장을 듬뿍 떠 상추와 함께 막 입에 넣으려는 순간이었다. 언니는 신도 벗지 않은 채 마당에 서 있었다. 학교에서 퇴근하던 그 차림새로 한사코 피난을 마다하는 할머니. 16세 시집와 몇십 년을 살았는데 어찌 집을 비우느냐고. 그 와중에도 곳간 열쇠를 꼭꼭 허리춤에 감추시고 계셨다. 늙은이와 산모를 어찌하겠느냐. 길어야 한 달이면 될 텐데 도리어 아들을 위로하셨다. 할머니 생각에 금융조합에 다니던 아들과 초등학교 선생인 관연한 맏손녀는 잠시라도 이 화를 피해야 할 것 같았다. 필순 언니는 안 가겠다고 울고 있었다. 그러나 빌려시는 순순히 따라가겠다고 했다. 아버지는 울고 있는 언니와 빌려시를 양손에 잡아 끌고 급히 대문을 나섰다. 날래날래 떠나라오. 여기 걱정은 말라오. 잠깐일 텐데 무식이 걱정입네. 그때 빌려시 어머니는 딸만 내리 다섯을 낳고 늦둥이 아들을 출산한 지 37일이 막 지나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아버지는 딸만 둘 데리고 가라는 할머니 성화에 환갑을 넘긴 어머니와 동갑내기 아내 한참 곱게 자라던 고만고만한 딸 셋 그리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귀한 아들을 둔 채 그렇게 길을 떠났다. 구두를 신은 채 길을 나선 언니는 삼팔순도 미쳐 넘기 전부터 발은 온통 물집 투성이가 되었다. 물집이 터져 진물이 나고 진물 투성이 발은 덧나기 시작했다. 퉁퉁 부은 발을 붙들고 우는 필순 언니 탓에 어느 때는 공습 사이렌 소리도 못 듣고
폭격을 맞을 뻔한 일도 수십 번이었대. 페니실린 한 대만 맞으면 우리 필순이 다리 다 나을 텐데 아버지는 그 말을 노래처럼 흥얼거리며 걷고 또 걸었대. 그래도 용케 살아 부산까지 내려갔대.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38선에서 부산까지 석 달 반을 걸었대. 피부치 하나 없는 부산까지 무작정 피난민 틈에 쓸려 이불 보따리 하나 없이 나선 피난길. 밥을 먹는 것은 또 하나의 가혹한 전쟁이었다. 끼니 때마다 피난 행렬을 헤집고 다니며 구걸을 했다. 날은 또 왜 그리도 더웠던지 돋난 언니의 다리는 상처가 곰고 골마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때마다 언니는 다리를 붙들고 불로 지지는 듯 아프다며 짐승처럼 울곤 했다. 페니실린은 고사하고 밥 한 숟갈 먹는 것도 전쟁 중 전쟁이었다. 배는 고프다 못해 감각이 없어졌다. 빌려 쉬는 배가 고플 때마다 큰 솥에 밥을 해먹는 사람들만 따라다녔다. 혹 솥바닥에 눌러붙은 누룽지라도 얻는 날엔 입에 녹여 아픈 언니를 먹이곤 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을 때 빌려 쉬는 피난민 수용소에 살고 있었다. 아버지가 구해온 두껍고 누른 헝겊으로 천막을 치고 거지처럼 살았다. 천막 안에선 언니가 늘 끙끙 소리를 내며 앓고 있었다. 빌려 쉬는 매일 헝겊집 앞에 앉아 고향집과 어머니, 할머니, 동생들이 그리워서 울곤 했다. 빌려 쉬는 밤마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선 늘 할머니가 아들과 손녀들을 찾아다니시곤 했다. 한 달이 지나도 집에 오지 않자 아들과 손녀들을 찾아 떠나셨다고 어머니가 울면서 이야기해준다. 또 고향집 헛간에 아버지가 매달아준 그네에선 그 사이 자란 남동생이 필례와 함께 그네를 타며 놀고 있었다. 새벽녘이 되면 자신을 찾아 방방곡곡을 헤매다니시는 할머니를 부르다 빌려 쉬는 천막 속에서 잠이 깨곤 했다. 휴전을 열흘 앞두던 어느 날 그렇게 알던 필순 언니가 떠나갔다. 그 곱던 23살 얼굴 한번 펴보지 못하고 눈 감기 전 꽃다운 언니는 빌려 씨를 보고 그랬다. 따뜻한 이밥 한 그릇 먹어보았으면. 그리고 눈을 감았다. 시커먼 거적에 그 젊고 고운 언니를 둘둘 말아 공동묘지 한 구석에 묻고 아버지는 그만 반실성하고 말았다. 그때부터 생활은 필요시 몫이었다. 우연히 한 고향 아주머니를 만났다. 죽으라는 법은 없었다. 그 아주머니는 미군 부대에서 초콜릿 양담배를 떼어다 파는 분이었다. 같은 박씨라고 반가워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딸처럼 거두어 주었다. 빌려 쉬는 그 아주머니를 따라다니며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았다. 필순 언니가 떠나고 반년쯤 지나자 아버지가 서서히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새벽 PX 물건을 때려가려는 딸에게 무조건 서울로 가자고 했다. 필순이 생각에 여기서는 살 수 없다며 그리고 무작정 필려 씨를 데리고 서울로 왔다. 해방촌 산동네에 자리를 잡고 남대문 도깨비 시장에서 다시 초콜릿 양담배를 떼어다 팔았다. 1년이 지나자 여윳돈으로 아버지는 옷감 장사를 시작했다. 동난 직후 물자가 귀하던 시절 손님이 몰려들었다. 아버지와 필려 씨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 주사 한 대 못 맞고 밥 한 그릇 못 먹이고 보낸 불쌍한 딸과 언니를 위해 돈만 보면 허리춤에 넣곤 했다. 이북 사람 특유의 부지런함은 곧 정직하게 재물이 되어 부녀에게 돌아왔다. 그러나 아무리 재물이 모여도 부녀는 옷을 사는 법도 입는 법도 몰랐다. 치마 하나를 가지고 얼마를 입었는지
왼쪽이 타려면 오른쪽으로 돌려 입으며 다 해서 누더기가 될 때까지 입고 다녔다. 부녀는 밥상 앞에 앉으면 약속이나 한 듯 이밥 한 그릇 먹고 싶다며 숨을 거둔 딸과 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곤 했다. 그래서였을까. 기름이 살살 흐르는 이 밥은 고사하고 정부미로 지은 해실한 밥 그리고 상위의 반찬은 강고등어 한 토막 없이 늘 김치 한 가지에 시래기 국이었다. 아버지 역시 물들인 군용 점퍼 속에 다 낡아 얼마저 희미한 네이만 입고 그 흔한 스웨터 하나 걸치지 않고 엄동설한을 지냈다. 해진 바지는 재봉틀로 깊고 또 기워 입었다. 아버지는 구두를 사면 몇 년씩을 신고 신었다. 구두를 사오면 우선 구두가 닳는 것을 막으려고 미리 징을 받고 계속 굽을 갈곤 했다. 구두의 쇠를 받고 신을 망정 아버지는 결코 구두쇠는 아니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늘 인심이 후했다. 마치 먼저 간 딸에게 베풀듯 내래 돈 있으면 무엇 하겠음에 페니실린 한 대만 맞았어도 필순이는 죽지 않았지.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곤 했다. 필순 씨 나이 28 되던 해였다. 황해도 연백이 고향이라는 실향민 청년과 손을 보고 정혼을 했다. 피난 내려오다 부모 형제를 다 잃었노라 했다. 키가 크고 성격도 서글서글해 보였다. 결혼식이 며칠 남지 않았던 어느 날 부모 형제들을 월화리에서 보았다는 고향 사람을 만났다고 했다. 저녁이면 돌아온다며 한 걸음에 달려갔다. 그러나 곧 오겠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 30이 넘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사람들은 아마도 월북한 모양이라고 했다. 후처로 가라고 주위에서 권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딸을 위로하곤 했다. 그 이후 빌려시는 자신의 인생에서 결혼이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고 애써 외면했다. 혹 누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한사코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살면서 문득문득 박제된 채 사라진 그 꿈을 꾸곤 했다. 세상 일이란 본시 공평한 듯 그사의 재물은 이 서러운 부녀에게 쉬지 않고 졸졸 따라와 주었다. 그러나 기다리는 통일만은 세월이 갈수록 까마득했다. 지금도 빌려시는 아버지 떠나던 날을 어찌 잊을까. 날카로운 칼이 온몸을 저미듯 두고두고 가슴이 아프고 저리다. 묵은 회한이 가슴 가득 차오르는지 한순간 가쁜 숨을 쉰다. 한참 후 빌려시 목소리가 촉촉히 젖어들기 시작했다. 그날은 아버지 회갑 날이었다. 아버지는 그랬다. 이북 오도층에서 만난 실향민들 그리고 남하에 그동안 살아오며 신세진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하라고 딸에게 당부했다. 제일 먼저 빌려시는 자신을 처음 양키 시장으로 데리고 갔던 박씨 아주머니를 부산에서 데리고 왔다. 한 푼이 자신의 피 같던 혹독한 그 사나운 피난처였다. 그러나 전쟁의 와중에서도 과연한 필려시를 보살펴준 박씨 아주머니, 은인이고 또한 어머니였다. 그때 박씨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딸과 언니를 잃고 반 미치광이가 되었던 부녀는 언제 삶의 끈을 놓아버렸을지 모른다. 뼛속 깊이 새겨진 은혜였다. 빌려시와 아버지는 살아오며 한시도 그 박씨 아주머니를 잊고 산 적이 없었다. 그녀 역시 빌려시가 속절없이 처녀로 늙어가는 것이 안쓰러웠다. 마치 자신의 죄인 양 만날 때마다 미안해하고 가슴 아파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그사이 폭삭 늙어 있었다. 그 바지런하고 억척스러움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휠체어에 의지한 채 귀마저 어두운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마음만은 아직도 빌리엇의 분열을 피붙이인 듯 살갑게 보듬어 주었다. 그날 빌리엇의 아버지는 모처럼 기분이 좋았다. 피난 내려와 처음 누려본 호사였다. 늦게서 잠자리에 누우려 할 때였다. 갑자기 아버지 방에서 수상한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고 연달아 이어졌다. 황급히 문을 여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는 쓰러진 채 어머니를 부르고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 눈 좀 뜨시라요. 통일이 되어 고향에 가는 꿈을 접은 채 실향민 아버지는 서둘러 떠나버렸다. 딸 앞에서 늘 의연했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뱉은 말은 오만이었다. 아버지가 떠난 후 홀로 험한 세상을 살아야 했던 빌리엇이 그때를 회상하며 애써 입안의 마른 침을 간간히 삼키고 냈다. 이게 여자 손인가 거북이 등짝이지? 산등성 다랑이 눈 같은 거친 손을 들어보이며 빌리엇이가 씁쓸히 웃었다. 평생 동안 빌리엇이는 벌 줄만 알았지 세상의 온갖 즐거움은 내 것이 아닌 줄 알았다. 오직 황소처럼 일만 하며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이려니 했다. 저 말 좀 물어볼까요? 뭔 말을 그리 어렵게 꺼낸단 말이오. 나는 늘 궁금하던 진천댁에 대해 물어보았다. 고래심줄 같은 빌리엇의 억척스러움에도 세월 앞에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젊었을 때를 생각하고 겁없이 달려들면 몸이 먼저 사납게 부딪혔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적적함은 피난 시절 배고픔처럼 참기 힘들어졌다. 마침 옆 가게 강씨가 얌전한 사람이 있다고 소개했다. 처음 보는 순간 빌리를 보는 듯 했다. 뽀얀 얼굴과 크고 동그란 눈이 꼭 고향에 두고 온 동생 빌리를 닮았었다. 웃을 때마다 보루물이 파이는 모습마저 볼수록 동생을 보는 것 같았다. 왜 이렇게 고운 사람이 소박이라니? 아이 못 낳는다고 시어머니 구박이 심해 제 발로 나왔노라고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포태를 하지 않은 탓일까? 나이보다 젊어 보였다. 자그마한 귀에 뽀얀 살결을 가진 고운 여자였다. 사근사근해 보이는 성품, 조곤조곤 건네는 말씨, 공손한 태도가 우선 마음에 들었다. 지켜볼수록 정갈하고 바지런했다. 자그마한 귀, 뽀얀 살결, 복스럽게 생긴 얼굴, 뱃속같이 사근사근한 사람, 하루종일 밤톨 굴러다니듯 돌아다니며 온 집안을 반들반들 닦아놓곤 했다. 하다못해 쓰레기 봉투 하나 허투루 쓰는 법 없이 알뜰했다. 어려서부터 잘 보고 배운 듯 행동거지도 참하고 매사에 실살스런 사람이었다. 진천댁이 집으로 온 후 늘 적막하기 거지없던 집안에 온기가 돌며 사람 사는 집 같았다. 철 따라 제철 음식 냄새가 집 밖으로 새어나가곤 했다. 서로 의지할 곳 없는 두 여자는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14년째 살고 있었다. 늦은 저녁 가게에서 돌아오면 늘 휑하던 집안은 알맞게 따뜻했다. 외모와 달리 똑 부러지고 강한 내면과 믿음마저 엿보여 서서히 믿기 시작했다. 세월 탓도 있었다. 하루 다르게 눈이 어두워지고 샘이 둔해졌다. 서둘러 진천댁을 가게의 계산대에 내앉혔다. 그리고 곧 운전학원에 등록시켜 주었다. 진천댁이 자동차 면허를 따서 늦은 저녁 지하철에 짐짝 실려오듯 고단히 돌아오던 노곤한 몸도 한결 편해졌다. 또순이로 살아온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손발이 떨리고 몸이 자꾸 부어. 말을 마친 빌리엇이는 넉나간 사람 같았다.
그날은 왠지 자꾸만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며칠째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가 그치자 슈퍼 가는 길에 빌려시를 찾아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빌려시는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비 온 끝이라 그런지 집안 구석구석에서 찬 냉기가 휘돌아 다녔다. 왜 이렇게 썰렁해요? 글쎄, 내 마음이 허한 탓일 게야. 빌려시는 머리맡에 놓인 주전자를 잡아당겨 물 한 모금을 마신 후 지난밤 꿈 이야기를 시작했다. 숨 넘어갈 듯 다급한 외마디 소리가 온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뒤미처 누군가 형님을 살갑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진천댁의 목소리였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왔다. 행님, 행님. 그리고 자신의 몸을 거세게 흔들어 깨운다. 빌려시는 겨우겨우 눈을 떠본다. 온몸이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몸을 뒤척일 힘은 고사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기력이 없다. 식은 땀만 비오듯 쏟아졌다. 무슨 꿈을 그리 흉하게 꾸신대요? 아니, 자네. 빌려시는 의아해하는 진천댁을 애써 외면하고 질끈 눈을 감아버렸다. 눈을 감은 채 조금 전 진저리 치며 깬 꿈을 곱씹어 본다. 안방문을 여는 순간이었다. 자신의 헌 장롱 앞에 웬 여자가 앉아 있었다. 뒷모습이 영락없는 진천댁이었다. 무심결에 물었다. 자네 왜 그렇게 앉아있나? 묻는 순간 휙 돌아보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다. 뱀이었다. 긴 혀를 날름거리며 달려든다. 빌려시가 도망치려 하면 할수록 긴 혀를 날름거리며 달려들었다. 긴 혀를 날름거릴 때마다 진천댁이 되었다, 뱀이 되었다 하기를 수십 번 반복하는 사이 빌려시는 잠이 깨었다. 참 희한한 꿈이었다. 나의 탓일까? 요상한 꿈을 꾼 이후 빨래줄에 늘어놓은 빨래 그림자만 보아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이상한 소리만 들려도 버럭 겁이 났다. 아무리 생각해도 꿈이 불안하다며 근심어린 표정으로 말꼬리를 흐렸다. 꿈 이야기를 하던 빌려시가 벼랑간 벌떡 일어났다. 문갑 속에 한지로 곱게 싸둔 자그마한 꾸러미를 꺼내 보여주었다. 한지 속에선 잘 닦아놓은 방자 수저 세 벌이 나왔다. 피난 나올 때 할머니가 동구박까지 헐레벌떡 달려와 주셨다고 했다. 아마도 집 떠나 배굴지 말라는 할머니의 간절한 소망인 듯 살아생전 아버지는 가끔씩 그 방자 수저를 꺼내놓고 언제나 넉넉한 듯 바라보곤 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신들린 사람처럼 늘 반질반질 윤희나게 닦곤 했다. 수저를 닦을 때마다 아버지는 고향의 어머니를 만나는 듯 신명이 났다. 빌려시가 기거하는 방 벽면에는 금강산 사진이 낡은 액자 속에 걸려있다. 아마도 달력에서 자른 듯 보였다. 벽에 걸어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고향 산천을 그리고 있다고 했다. 꿈 탓일까? 빌려시는 그날 이후 심한 두통에 시달린다며 하소연을 한다. 처음엔 앞니마가 조이는 듯 쑤시 왔지. 어제는 조각조각 마치 깍두기 무썰듯 오늘은 앞머리를 설렁설렁 정수리는 장칼질에 고기를 다지듯 뒷머리는 대파를 썩둑썩둑 썰듯 두통이 하루 종일 온 머리를 돌아다니네. 그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 역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뭔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사람이 뱀으로 변했다는 그 꿈이. 속담에 남의 일은 내 손톱 밑 가시만도 못하다고 했다. 나 역시 그랬다. 그날 이후 이런저런 일로
나는 빌렛이의 꿈 이야기를 까맣게 잊고 있었대. 그러던 어느 날이었대. 빨리 문 좀 열어. 누군가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현관문을 꽝꽝 두드렸다. 짜증을 내려던 나는 다급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부산 할매라는 것을 알고 급히 문을 열었다. 큰일 났어. 큰일. 이북 할매의 119가 실어갔어. 뭐요? 나는 자초지 정도 들을 사이도 없이 필려시가 실려갔다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필려시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중환자실 한 구석에 누워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진천댁이 보이지 않았다. 진천댁은 어디 있어요? 글쎄, 안 보이네. 순간 나의 뇌리에서 얼마 전 들은 꿈 이야기가 퍼뜩 떠오르며 지나갔다. 그 사이 상주 할매와 채소장수가 필렛이 수첩을 가지고 왔다. 몇 번을 눌렀다. 그러나 진천댁 핸드폰은 받을 수 없다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어떻게 쓰러진 것을 알았어요? 우리 손자 생일이라 잡채를 했기에 가지고 나왔더니 이북 할매가 나오지 않아 잡채 먹으라고 상주 할매랑 갔지. 아무리 불려도 소리가 없고 수상해서 경비실에 연락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니 장롱 앞에 쓰러져 있었어. 후유. 한숨을 가쁘게 한 차례 쉰 후 부산 할매가 급히 말했다. 우왕좌왕하는 할머니들 뿐 망망대해 쪽배처럼 쓰러진 빌려시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옛날부터 과부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했다. 그날부터 길 위의 할머니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오직 병실에 매달렸다. 형편 닿는 대로 번갈아가며 성심껏 병실을 돌보았다. 그도 저도 안 되는 할머니들은 때마다 밥과 간식거리를 날랐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온 할머니들이었다. 그들은 어려울 때 수저 하나만 함께 옮겨놓아도 살아남는 법을 평생의 가난한 삶에서 몸으로 마음으로 저절로 익힌 사람들이었다. 하늘이 지극한 정성에 감복했을까. 혼수 상태이던 빌려시가 깨어났다. 할머니들은 살아난 외로운 친구를 부여안고 죽었던 언니 동생이 살아온 듯 살아나서 살아줘서 고맙다고 서로 울먹였다. 오직 내 것만 챙겨야 살아남는 각박하고 냉혹한 세상. 골목도 담도 모른 채 빽빽이 들어선 메마른 아파트 숲. 시멘트 길 위에서 할머니들은 한 외로운 생명을 그렇게 지켜주었다. 진천댁의 배신에 충격이 큰 듯 정신이 든 빌려시는 한동안 침묵했다. 며칠 만에 그것도 부산 할매의 성화에 털어놓은 사연은 대략 이러했다. 늦은 아침을 먹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아파트 앞 상가 부동산 중개소에서 뜬금없이 빌려시를 찾았다. 왜 나를 찾소?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뭐 도와드릴 게 없나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사라니요? 내가 집이라도 팔았소? 네, 명동에 있는 식당 건물로 가신다고 동생 되시는 분이 파셨지 않아요? 뭐요? 단숨에 달려가 통장과 집문서를 넣어두는 장롱 고리를 잡는 순간 이상했다. 열쇠를 넣기도 전에 장롱이 스르르 맥없이 열렸다. 순간 빌려시는 정신을 놓은 것 같다고 했다. 빌려시는 부산 산다는 박씨 할머니 댁으로 연락을 취해달라고 했다. 이 넓은 남한에서 연락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오직 그곳뿐이었다. 할머니의 아들 둘과 딸 셋이 득달같이 달려왔다. 그들은 달려와 빌려시를 붙들고 서럽게 울었다. 그리고 할머니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고맙습니다. 오만이를 살려주셔서. 박씨 할머니 자식들은 진천댁의 행방을 사방으로 수소문했다. 그러나 허사였다. 그녀의 친정집에서는
이 무슨 날벼락이냐고 했다. 아프지도 않은 95살의 노모를 앞세운 딸과 여동생을 원망했다. 작정하고 꼭꼭 숨어버린 사람을 지금 당장 찾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신도시 50평 아파트는 빌려 씨가 평생에 누려본 단 한 번의 사치였다. 다락같이 오른 집값에 마침 들어온 월세까지 한꺼번에 가지고 진천댁은 두랭랑을 쳤다. 어쩌면 홀로 사는 사람의 성견지명이었을까. 70을 넘기자 빌려 씨는 아버지와 언니를 화장해 임진각에 뿌렸다. 그리고 식당 건물을 부산 박씨 할머니 큰아들과 공동 명의로 해두었다. 천만 다행이었다. 그 5층 건물은 일제시대 상업학교를 나온 아버지의 안목으로 장만해 명동 한복판에 있었다. 이남으로 피난 후와 부녀가 억척스레 일궈놓은 피와 땀 그리고 노력의 결실이다. 다시 살아난 빌려 씨에게 배신의 고통은 존명의 책임마저 위협하려 했다. 퇴원해서 집에 들어서는 순간 썸뜩했다. 그 썸뜩함은 그나마 남아있던 노인의 기력마저 뺏어가려고 아우성쳤다. 진천댁이 숨어있다가 가진 것 다 내놓으라며 목을 조를 것 같았다.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이름, 가족, 가족이란 이름 아래 일상을 함께하는 사람들. 요즘들은 늙은 몸이 부쩍 서럽게 느껴졌다. 저녁이면 오순도순 서로의 일상을 얘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해만 지면 저녁 늦게 작은 손가방을 싸고 있던 진천댁 모습이 집안 가득 어둠처럼 들어차곤 했다. 그때마다 까무러질 듯 놀라 빌려 씨는 묻곤 했다. 10년 넘게 찾아가지 않던 친정을 웬일로 가느냐고. 떠날 때 그 모습으로 진천댁은 한결같이 메아리처럼 똑같이 말했다. 자신의 어머니가 오늘 내일 한다고 연락이 와 잠시 다녀오겠다고. 잠시. 인연이란 깊어질수록 그 한편에서 악연이 꿈틀대기 시작한다. 가까운 인연 곁에는 때때로 악연도 반드시 숨어있음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한다. 악연이 지나간 후 짐승은 믿어도 머리 금은 사람은 믿지 말아야 했다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고. 다만 사소한 소통과 서로의 이윤에 적합한 거래만 할 뿐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달랜다. 그 사이 빌려 씨는 타인이 위로해 주는 일상의 소소함에 그만 빠져 있었다. 타인의 내밀한 온양함을 모른 채 악연이 지난 후에 그래 역시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었다고 가슴을 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며칠 후 늦은 오후였다. 빌려 씨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순간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급히 달려갔다. 내래 고맙수다. 통일이 되면 고향 산천 한번 밟아보고 죽으라고 이 모진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은혜를 다 어찌 갚을까? 언뜻언뜻 고향 말을 쓰며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약속한 날이 왔다. 모처럼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할머니들은 빌려 씨의 식당으로 갔다. 미리 와 있던 부산의 박씨 할머니 자식들이 반갑게 맞이했다. 식사가 끝나자 빌려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억척스레 돈을 모으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누가 내 속을 알까.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가지고 가서 할머니 어머니에게 그동안 못해본 효도를 하고 싶었다. 도둑질과 몸 파는 일을 빼고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해보았다. 그러나 깨어난 후 돌아보니 지나간 57년이 실없이 허망했다. 야속한 세상 역시 자신의 그 꿈을 실현시켜줄 것 같지 않았다. 돌아보니 사랑 가만히도 주먹 안에 다 움켜쥘 것 같은 그 억척스러움은 어디로 가고
사람 좀 움켜쥘 수 없는 폭삭은 무력한 늙은이가 되어 있었대. 문풍지 사이로 빠져나가는 온기처럼 자신의 기가 쉴 사이 없이 빠져나가고 있음이 느껴졌대. 살아서 고향을 볼 수 없겠구나. 살아온 시간보다 남아있을 시간이 갑자기 짧게 다가왔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절박감이 필요시를 괴롭혔다. 그 절박감에 어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빨리 무언가를 서둘러야 할 것 같았다. 월아리가 있는 공공군청과 월아리 이장 그리고 부산 박씨 할머니 두 아들에게 그동안 한 푼 한 푼 모은 돈과 명동 건물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부탁과 함께 악착같이 번 돈, 나처럼 외롭고 갈 곳 없는 불우한 실향민을 위해 꼭 써달라고 신신당부하리라 생각했다. 이 일은 한 푼의 돈도 자신을 위해 써보지 못하고 떠난 아버지와 자신의 한이고 마지막 소원이었다. 우리 속담에 재물은 저마다 저 쓰고 갈 만큼만 갖고 태어났다고 하지 않소? 재산도 살아있는 동안 잠시 빌린 것이요. 조선길 가기 전에 되돌려 주어야 하지. 오늘 이 자리의 인연도 우연이 아닐 텐데 사라진 사람과의 만남도 어찌 우연이겠소? 내가 번 돈은 아마도 내가 현생에서 갚고 가야 할 전생의 빚인 것 같습니다. 원망을 한들 나간 돈이 다시 내 수중에 돌아올 리 없고 내 손을 떠날 때 이미 내 돈이 아닌 것을, 인생은 공수의 공수거인 것을, 민족 상잔의 비극 앞에 속절없이 사그라진 한 여인, 그 여인을 바라보는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어느새 서리가 내려앉은 하얀 머리, 주름투성이의 얼굴에는 신선스런 세월의 아픔이 한치의 숨김도 없이 애처롭게 엉겨 굳어 있었다. 이야기 내내 필요시의 목소리는 떨고 있었다. 절절한 눈빛으로 57년 동안 겹겨이 쌓인 가슴속 절망과 상처, 그리고 실향의 한을 쏟아내는 듯 필요시의 나직한 음성에 서린 허망함과 삶의 무상함은 듣는 이마저도 침통한 감성의 늪에 침잠하게 했다. 훌쩍이는 소리가 한동안 식당 안을 떠돌아다녔다. 이야기를 마친 필요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으며 봉투 하나씩을 쥐어주었다. 봉투 속에는 딸 아래 만수노인복지원 회원증이 들어있었다. 나는 외로운 늙은이입니다. 여러분, 그때 함께 해주어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남은 생 함께 삽시다. 갚지 못할 큰 신세 꼭 갚고 가게 해줘서. 배신과 절망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생을 모른다. 절망이 어떻게 삶의 위로가 되고 배신과 상처가 어떻게 어찌 생의 텃밭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 후 필려시는 신도시를 떠나갔다. 휴전선에서 제일 가깝다는 땅, 그 달 아래 마을 월아리로 약혼자를 만나러 가듯 고향을 찾아가듯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오늘도 할머니들은 여전히 길가 채소 노점에 모여 늙고 거무죽죽한 손으로 부성기를 다듬고 있다. 마치 지나간 유행가를 부르듯 떠나간 사람을 부르며 이야기 끝엔 후렴처럼 저마다 말했다. 필렷이 따라 달 아래 마을로 가서 남은 생을 살겠노라고. 난 손자들 중학교에만 들어가면 이북할매 따라갈 거야. 낮 시간이 무료한 할머니들 길가에 앉아 이렇게 외로운 노년의 무료하고 지루한 한낮을 또 보내고 있었다. 오늘 이런 아침이었다. 나는 뜻밖의 필리시의 전화를 받았다. 복지원 근처에 임시로 집을 얻어 살고 있다며 한번 다녀가라고 했다. 수화기를 놓자 나는 부랴부랴 집을 나섰다. 그리고 지금 텅 빈 집에서 필리시를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함은 나이답지 않은 조바심을 가져왔다.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새끼를 10분쯤 걸었을까. 멀리 타워 크레인이 하늘 높이 솟아오른 공사 현장이 눈에 들어왔다. 건설 사재를 실은 대형 트럭은 공사장을 쉼없이 드나들고 타워 크레인은 기다란 팔을 휘두르며 사재를 옮기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조용했을 시골 동네가 복지원 공사로 시끌시끌했다. 공사장 입구에는 달 아래 만수노인 복지원 공사 현장이라고 큰 글씨로 적혀 있었다. 복지원 터는 양지바르고 아늑했다. 마치 야트막한 산 밑으로 딸기 알을 품은 듯 하루 종일 따뜻하고 맑은 햇살이 떠나지 않고 머물 것 같았다. 뇌피셜에 가셨는데요. 곧 오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뇌피셜이라니요? 이곳 사람들은 도피안사를 가리켜 뇌피셜이라고 부른답니다. 말로만 듣던 도피안사였다. 나 역시 피안에 이른다는 그 절집을 한번 가보겠다고 마음속으로 벼르기만 할 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피안의 세계를 어찌 그리 쉬이 갈 수 있을까만은. 현장 소장은 손으로 도피안사가 있다는 산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할머니는 우월아리로 오신 뒤 대피주를 다녀오는 것이 일상이 되신 것 같습니다. 나는 공사장 한 구석에 서서 할 일 없이 지는 해와 함께 빌려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후룩 후루룩 푸더덕 푸더덕 새들의 날개치는 힘찬 소리가 들려왔다. 허, 올해는 철새들이 일찍 찾아오는군. 마침 지나는 길에 들렸다는 월아리 이장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갑자기 눈앞에서 철새들의 군무가 시작되고 있었다. 후룩 후루룩 끼룩끼룩 푸드득 푸드득 까르르 까르르 때가 되니 고향 찾아온 듯 먼 길을 달려와 오랜 여행 끝을 알리는 환호성 소리, 텅 빈 들녘을 순식간에 가득 메운 철새의 무리. 어느 사이 벌써 날개를 한껏 펴고 하늘 높이 훨훨 나는가 하면 그 사이 짝을 이루어 쌍으로 나는 놈, 마른 논바닥에 바짝 웅크리고 있는 놈, 힘껏 날아오르다 공중제비하는 놈, 형형색색의 철새들이 저마다 분주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철새들의 군무 사이로 한 노파가 보였다. 그 노파는 마치 신들린 무당처럼 춤을 추고 있었다. 어느 사이 사방에서 남녀노인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그들은 둥근 원을 만들며 환율을 즐기고 있었다. 마치 긴 여행 끝의 노독을 풀듯 후룩후룩 까르르 까르르 끼룩끼룩 푸드득 푸드득 순간 새 한 마리가 나를 향해 급히 달려들었다. 화들짝 놀라 눈을 뜬다. 그러나 눈앞에는 철새들의 화려한 군무만 보일 뿐 아무도 없었다. 잠시 환영을 본 모양이다. 피안의 세계를 찾아 뇌피셜에 갔다는 빌려시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그녀가 찾아다니는 피안의 세계는 어디일까? 아마도 고향 산촌, 그곳이 바로 피안의 세계가 아닐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서 있었다. 그리고 빌었다. 피안의 꿈이 서린 공공평야, 월아리 만수복지원이 준공되는 날, 이곳이 필려시와 실향민 모두 피안의 세계가 되기를. 차안과 피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허둥허둥 살아가는 우리들 피안의 세계는 또 어디일까. 바람에 공사장 현수막이 덜덜거리고 있었다. 대도시 지하철 공사장처럼 건축 자재를 실은 트럭 소리, 인부들의 고함 소리가 바람 따라 조용한 산속 마을을 이리저리 부산스레 몰려다니고 있었다. 그 부산함은
마치 한 계절을 보내기 위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안식을 찾아온 철새들의 소리처럼 들렸다. 쉬지 않고 긴 팔을 아래 위로 바삐 움직이는 타워 크레인의 모습마저 철새들의 긴 부리를 닮았다. 어느덧 한바지 플라스틱 굴뚝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나오기 시작했다. 아마도 저녁이 다 된 모양이다. 서서히 월아리에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둠처럼 필려시가 나타났다. 고향이 가까웠었군요. 필려시를 만나서 반가움에 고향 이야기부터 꺼냈다. 필려시의 얼굴에 금시 화색이 돌았다. 고향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 사이 필려시는 고향 말을 하고 있었다. 빨리 나이 먹는 것이 바람이었소. 어서 죽어 혼이라도 고향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였다. 나는 자꾸 가슴 한쪽이 시려왔다. 그리고 누워서 생각했다. 필려시의 바람처럼 어쩌면 사는 것이 너무 외로워 어서 죽어 고향에 가고자 하는 실향민의 목숨 같은 핏빛 열망을, 그리고 지척이 고향인 우리들이 잊은 채 무심히 지나치는 삶의 가벼움에 대해서. 이튿날 필려시의 그 달 아래 마을 작은 집을 났을 때였다. 들릴 듯 말 듯 낯익은 노래소리가 어제처럼 사방 스피커에서 또 흘러나오고 있었다. 실향민 필려시의 외로운 넋두리처럼. 필려시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까? 고향에 두고 온 그녀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그리며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필려시. 절망이 삶의 위로가 되고 배신의 상처가 삶의 텃밭이 된다며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온 그녀가 가장 부러워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오순도순 서로의 일상을 얘기하며 살아가는 그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가족의 모습이 그녀에겐 꿈이었습니다. 많은 울림을 주는 소중한 필려시의 삶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